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아,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PNT, 코스모신소재, LRDX1, 아이센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PNT인데요. 동사는 롤트롤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1위의 2차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전국공정과 동박 장비인데요. 2차전지 응급제의 핵심 소재인 동박은 고리를 얇게 만든 방막입니다. 이 동박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 PNT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하나의 예로 보시면 고객사인 SK온은 매분기 적자가 나더라도 동사에는 두 자릿수의 마진을 계속해서 보장해주는 부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사로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중국 쪽의 2차 전지 롤트롤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SK넥슬리스의 동박 제조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급증하는 투자에 따라서 장비 발주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비 업종의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고객사의 급증하는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4공장 증설 중이고 연간 6천억 수준의 캐파를 향후 1조 원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롤프로에 대한 기술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박 쪽 이외에도 분리막 쪽 장비 사업도 드라이브 걸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명성 TNS를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향후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시작된다면 동박과 분리막 장비 사업의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LRD 넥스원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신냉전 시대에서의 수혜주로도 단산 섹터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해당 섹터에 또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대형 호재가 있었는데요. 국제사회의 군사적 긴장감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군비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쪽 국가들의 무기 발주 기대감 속에서 방산주의 밸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RD 넥스원은 각종 유도 무기와 감시체계나 레이더를 개발하는 종합 방산 전문 업체인데요. 동사의 무기는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초 우리나라 대표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의 첫 추출에 성공한 부분은 추가적인 해외 수주까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실적으로 연결될 수주 잔고도 11조 원 수준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사우디 쪽으로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최근엔 또 유럽 쪽에서 동사의 무기인 천궁, 신궁, 천궁2에 대한 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추가 수주 기대감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